그 5월 10일 특별 세미나를 할 유기섭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수출 기업이 추진해 볼 만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1시간 40분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것은 이제 국내 기업이 아니고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 아니면 수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라든가 뭐 당장 매출이 없더라도 해외 시장이나 이런 데 진출해보고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기업들한테 추천해 줄수 있는 해외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요거는 특성상 R&D 사업하고 정부 출연금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요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보조금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금액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몇십만 원부터 해서 일단 시작을 하고요. 아니면 뭐 케이스바 사업마다 한뭐 1억까지 가능한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올해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요 내용은 2017년 해외 진출 지원 사업 계획이라고 일단 인터넷이든지 이런 데 중기청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아량으로 되어 있는 세부 사업 공고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운을 받으셔서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워낙 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크게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만 한번 리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분야별 지원 사업은 크게 수출 기반 조성 사업이 있고 중소 중견기업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고 약간 수출 바우처를 일단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뭐 코트라든가 여러 가지 중진공 여러 가지 이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각각 기관별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주요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올해 중기청이 이제 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산업부, 기존에 산업부하고 통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 정부 기관들이 이제 각자 이제 진행을 하던 사업들을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지금 가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왜 그러냐면 이제 각 기관 산업부라든가 거기서 코트라 중기청 중진공 각각이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 상당히 혼란스럽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통합 관리를 하면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크게 바뀐 부분은 이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수출 기업에 대한 바우처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바우처는 상품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사업이 1월 달에 있었는데, 바우처 사업에 만약에 지원을 해서 선택이 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수출 지원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그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우처라는 패키지에서 여러 개 사업들을 자기가 3개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기업이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에 선정이 되면은 그 기업들은 나중에 이제 그 사업들이 개별 사업들이 공고가 되는 시점에서 별도로 이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신청을 받았고요. 일단은 이 바우처는 상당히 그 여러 기관들이 하던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이제 묶어서 이제 지원해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이제 수출 다변화가 이제 사업들이 많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GMD는 이제 글로 마켓 디벨로퍼라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 이제 마케팅을 할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이런 회사나 이런 데를 이제 모집을 해서 일단 수출 유망 기업들을 얘들이 GMD가 발굴하고 이런 기업들이 수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탈 형태로 이제 통합 지원해 주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바이어 상담이라든가 전시회 진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개별 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갈수 많지만 기업한테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것들을 패키지 형태 바우처라든가 GMD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아니면 패키지로 지원하면서 좀더 완성도 높은 매출이라든가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오픈 마켓 등의 이제 기업들을 쇼핑몰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 세계 주요 거점 13개국의 뭐 22개국 정도의 이제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해서 일단 기관이 이제 수출 인큐베이터로 설치된 기관들이 이제 거기를 운영해 주고 그 거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 등 특히 소비재와 관련된 이제 비소비재하고 이제 산업재 것들을 제외한 소비재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제품들을 전시라든가 상담회 하는 것들을 이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 한류 쪽 활용한 해외 마케팅을 이제 지원해 주고 이러한 유망 서비스 분야도 이제 선도 기업을 육성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 대상도 일단 요번에 좀 확대했는데 면세점 안에 이제 입점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수출 실적으로 이제 인정해 주게 돼 있, 해주기로 이제 참여 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면세점에 입점하는 기업들은 이제 수출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수출 지원 사업 등에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요 예산은 전체 작년보다 한 20, 30%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한 3,700억 정도가 지금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이제 요새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 수출 쪽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그 사업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출 기반 조성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 기반 조성 사업은 수출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수출하기 위한 투자 상담이라든가 바이어 미팅, 그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들은 전체가 다 코트라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한 가지를 보시면 한 번씩 하나씩 보시면 무역 투자 상담은 일단 코트라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코트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뭐 전화라든가 아니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일단은 해소를 해서 실제로 무역 애로사항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에 수출 상담의 사업. 이거는 이제 한국의 상품을 수입을 하고자 하는 해외 바이어들을 국내로 초청을 해서 국내 기업하고 이제 매칭해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는 요 해외 시장 조사 사업들은 이제 해외 무역관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해외 다양한 무역관들이 있습니다. 세계 거의 많은 곳에 있는데 그러한 곳에 각각 해외 그 무역관들을 통해서 바이어들을 발굴해주고 시장 동향을 파악해주든지 아니면 뭐 원부자재 공급선을 조사해주든지 이런 타겟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이러한 사업들은 일부는 뭐 무료일 수도 있고 일부는 기업이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각각 이제 구분되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코트라 사이트에 가서 뒤에 나오는 이제 코트라 사이트에 가서 이제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트라 가지고 있는 120개 해외 무역관에서 바이어를 만난다. 그럴 때그 무역관의 장소를 지원해 주든지 상담을 주선하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코트라가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해외 막상 바이어를 만나러 갔을 때 직접 혼자 가서 시장을 뚫기 어렵고 뭐 아니면 거기서 뭐 미팅할 수 있는 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 해외 시장 조사라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무역사절단. 이것은 이제 지자체나 이제 유관기관들. 특히 지자체가 이제 많이 이제 뭐 도단이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역사절단을 구성을 해서 해외로 이제 파견을 가죠. 파견을 가서 현지 바이어하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무역사절단들을 모집을 하고 그러한 수출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B2B 온라인 마케팅. 이것은 이제 B2B 마켓 등의 이제 상품을 홍보하고 해외 인쿼리를 수신할 수 있고, EMS나 뭐 국제 배송 같은 실제로 배송과 관련된 거래 프로세스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제 몇개 기업을 선정하시는지 문의를 하셨는데, 이건 코트라가 보통 이제 각각의 사업들이 다 다릅니다. 결별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금 사업 명별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이 각각의 그 요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해 드렸던 중기청에서 나와 있는 올해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그 내용을 보시든지, 아니면 뒤에 소개할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별로 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해외 전시회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전시회, 코트라가 하고 있는 한국관이라는 이제 따로 그 단체로 가는 전시회가 있고, 아니면 개별 전시회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기업이 갈수 있는 전시회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모집하는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외 지원 사업은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있긴 있는데, 보통 1월 달에 이제 신청을 하면은 한 4월이나 5월 달에 전시회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해외 전시회 사업도 이제 개별 참여를 원하면, 개별 참가를 원하면 보통 연초에 일단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해외 그 수출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서 바우처 지원 사업에 이제 되면은 해외 전시회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시회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보통 한명 정도의 그 항공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그 배송 비용을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일단 지원됩니다. 그래서 한 기업당 한 500만 원 정도 최대 그 정도 사업이 되고요. 그 외에도 코트라가 하는 사업 말고도 경기도 자체나 아니면 서울시에 사는 개별 지자체 사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물류 네트워크는 이제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물류 업체, 현지의 물류 업체하고 제휴를 통해서 그쪽에 창고를 이제 입출고나 창고를 빌리든지 입출고 보관하든지 이런 물류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부는 기업이 일부의 비용을 부담을 하고, 일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형태가 뭐 개별적으로 이제 서비스 해주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해외 물류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연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교육 과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코트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이제 비즈니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코트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출 기반 조성 사업은 크게 한 9가지 정도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들은 이제 평가나 그 사업의 시작 시점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한번 보시는 제가 알려드리는 코트라의 이것을 다 관리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중소 중견기업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단 스타트업 기업이 해외 진출 사업이 있고요. 요거는 스타트업 기업이 이제 해외에 투자 유치하든지 글로벌 파트너십, 해외 파트너십, 해외 바이어하고 이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수출, 신규 수출을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요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신규 수출 기업화 사업은 이제 내수 기업이 수출 유망 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퇴직 전문 무역 인력, 그러니까 퇴직 인력 중에서 수출 전문 요원들을 코트라에서 선별해서 그분들이 일대일 밀착으로 지원해 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사화 사업은 해외 무역관은 이제 해외 지사같이 중소기업이 해외 지사가
같이 이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뭐 시장 조사라든가 거래선 발굴, 거래성사 뭐 계약까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트라가 앞에 보시면 약 120개 이상의 해외 이제 무역관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 지사의 무역관들을 이제 그 중소기업이 해외 지사와 같이 역할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 수출 바우처 사업은 이제 기업이 이제 수출 바우처를 제공해서 기업이 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 기간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별로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수출 준비 단계가 있고 거래선을 발굴하는 단계가 있고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 단계가 있는데 각각의 수출 단계도 수출 준비 단계도 개발 및 제작한 제품을 개발하던가 제작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준비를 하기 위한 컨설팅 단계, 그 다음에 무역을 하기 위한 교육 단계, 이렇게 영역들이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렇게 세분화된 내용이 각각의 사업 중에 몇 가지를 기업이 선택하게 되면은 그거를 묶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제 수출 바우처 사업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수출 준비 단계에서 개발 및 제작 단계는 외국 홈페이지를 만든다던가 브랜드를 개발하던가 온라인 카탈로그 뭐 아니면 모바일 앱이나 웹 이런 걸 만들든지 아니면 제품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그 사업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기 수출을 하기 위한 그전 단계에 그 기업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 중에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시면 이제 외국어 자료 통번역도 있고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등록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규격 인증 지원 사업도 있고 특히 해외 규격 인증 지원 사업들은 약전 세계에 이제 700개 정도의 해외 규격을 만약에 수출하기에서 취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외 규격 인증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선정이 되면은 기업당 두 가지 트랙에 대해서 일단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뭐 지금 한두 가지 뒤에 나오는데 한 3천만 원에서 이제 뭐 1억 5천까지 일단 지원해 주는 경우고요. 어쩌면 이게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사업이 가장 금액 단위가 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략 컨설팅 사업은 뭐 목표 시장에 대한 어떤 그뭐 수출 전략이라든가 바이어 발굴 해외 지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문이라든가 뭐 특허 그다음에 뭐 IP 컨설팅 여러 가지 이런 기본 전략과 수출 전략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은 무역과 관련된 이제 온오프라인 해외 이제 관련된 교육을 코트라가 지원해주고 이제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건 수시로 이제 보통 모집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일단은 해외 마케팅을 하기 위한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일단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그 다음에 뭐 품질 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일단 트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선 발굴 관련해서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관련된 이제 사업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TV나 뭐 신문, 잡지, 뭐 SNS 홍보라든가 아니면 뭐 사은품을 만들어 파는 거, 기업 홍보 동영상을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코트라나 중진공에서 일단 지원해 준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 홈쇼핑에 들어가든지 PPL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에 입점 대응하는 것까지 일단 사업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및 정보 이건 이제 그 기업들이 어떤 시장을 바이어나 시장을 어떤 동향 같은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하려면 막상 중소기업이 그 현지 타겟한 시장의 그 바이어라든가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코트라의 무역관 각각의 전국에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이제 무역관을 이용해 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해외 시장 조사 내용이라든가 바이어 정보, 뭐 여러 가지 제품 정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볼수 있고요. 아니면 코트라 자체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시장별로 나옵니다. 뭐 화장품이다 하면 뭐 이란 시장의 화장품의 동향이라든가 뭐 각종 상품별로 정기적으로 각 무역관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모집된 수집된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 이제 현지 무역관에 뭐 직접 연락하시든지 이메일로 하셔서 뭐 자료를 좀더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코트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쪽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한 서비스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 시장 동향 자료 같은 것들도 각각 뭐 프랑크푸르트 지사라든지 무역관 이런 데에서 이제 공개를 하면은 거기 현지 연락처라든가 이메일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국내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더 양질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더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전시회나 상담회, 바이어 매칭과 관련된 이러한 그 사업을 많이 의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시회 사업, 전시회 참가를 원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국관이라는 무역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이제 단체 참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개별 기업이 만약에 한국관에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전시회라 그러면 기업이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을 이렇게 따로 공고가 되면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국내에서 한 전시회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서도 일부 그 전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제 바이어 매칭 상담회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특히 전시회라든가 바이어 상담회 같은 것들이 1년에 여러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 하게 되면은 신청해서 많이 되면은 해외 이제 바이어들의 그 국내를 초청했을 때그 바이어 목록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바이어 목록을 그중에 우리가 미팅하고자 하는 기업이 미팅하고자 하는 그 바이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코트라에서 그 미팅까지 알선까지 같이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여러 이제 다양하게 아니면 또 하나가 이제 해외 바이어들이 왔을 때 만약에 그 언어상의 문제가 있으면 코트라에서 통역까지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코트라를 아마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코트라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일단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계약과 관련돼서는 이제 계약 체결 전에 신용조사 서비스, 그 해당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라든가 관세상급에 관련된 컨설팅,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 이제 그 계약서 작성의 대행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관련된 통관, 그뭐 결제, 뭐 수출 물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도 그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이제 개별 사업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앞에서 봤던 바우처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그 패키지 사업에 같이 포함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러한 사업이 공고가 돼서 모집이 될때 우선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들이 보시면 이제 해외 규격 획득 지원 사업은 이제 바우처 기업한테 일정한 한50% 정도의 그 수량이 50% 정도가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바우처 기업은 별도 트랙으로 일단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거는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일단 할수 있고요. 또 하나가 개별적으로 만약에 공고가 되는 사업들을 또 지원해서 할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자,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은 이제 해외 실제로 진출했을 때 어떠한 지원을 해줄 것이냐인데 무역 촉진단 뭐 이것도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유망 업종이나 전략 업종, 그다음 전문 업종들을 이제 단체 전시회, 단체로 가는 전시회에 같이 참여해서 일단 하는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수출 컨소시엄은 이제 전문 업종별로 하든지 여러 개 중소기업들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외 시장 조사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수출 고도화 계획, 해외 시장 공동 개척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라고 중진공회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 이제 같이 해외, 특히 대기업의 인프라, 해외 인프라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이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들입니다. 요것은 대중소협력재단이 이제 맡고 있습니다. 대중소협력재단은 이제 대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고, 주로 대기업을 활용해서 어떤 하는 사업이든지 아니면 그 구매조건부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만약에 필요한 사업, 어떤 아이템들을 구매조건부 사업을 통해서 일단 중소기업이 그 사업 정부 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기업의 어떤 인프라를 이용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해외를 판로 개척하는데 지원해 줄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은 요거는 이제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오프라인 채널,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해외 소비재 시장에 진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해외에 있는 대리점이나 어떤 그 매장들 오프라인 채널에 국내 제품들을 해외의 소비 시장에 진출을 해주도록 지원해 준 사업이고 중진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사업은 이제 요것도 앞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그 온라인 쪽의 B2B 쪽 과 같이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지식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게끔 뭐 SNS 활용 마케팅이라든가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출 지원은 이제 국내 중소기업 진흥재단,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B2B 플랫폼 고비즈 코리아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점을 시켜서 외국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러한 해외 마케팅 쪽을 진행해준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아실 테지만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도의 이제 그뭐 보조금인 성격은 아니고요. 해외 유망 중소기업을 이제 발굴해서 그 지정해주는 사업입니다. 요것은 이제 수출 매출이 이제 500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을 일단 발굴해서 수출 중소기업,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되면은 향후 정부 출연금 과제든지 아니면 융자 사업이든지 아니면 이런 해외 진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이제 우대해주는 가점해주는 이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출만 500만 불이 안 되시는 기업들은 이제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이제 그 신청을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요게 아마 그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할때 일단은 좀더 유리한 우대를 받을 수 있게끔 될수 있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수출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은 요건 이제 해외 거점 중진공이나 코트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해외에서 실제로 이제 그 중소기업의 인력이 나가서 영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수 있도록 사무실이라든가 다양한 뭐 사무 일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요것은 이제 제조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이든가 도매 서비스업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해외 거점을 만들어서 직접 지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기업들은 이런 이제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같은 경우가 오히려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사업들이 있고요. GMD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시장 개척 전문 기업입니다. 이건 이제 글로벌 마켓 디벨로퍼라는 것의 약자인데 일단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 그다음에 그러면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이제 선별해서 그러한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중진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많은 사업들이 이제 코트라,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중진공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은 수출 지원센터. 요거는 중기청 산하에 있는 수출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인증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인증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외 그 매출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그 규모가 달라지는데, 일단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그 비용이 약50% 전체 기업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50에서 70%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출 실적이 500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500만 불이면 수출 실적이 500만 불이라 그러면 상당히 5천만 불이죠. 그러니까 500억 규모, 수출이 500억이다 그러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기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일단 해볼 만하고요. 각종 뭐 통신기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인증 비용이 비쌉니다. 억대에 달할 정도로 비싼데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인증은 또 하나가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유럽을 진출하려면 안전 인증이 뭐 CE가 필요하다. 그러면 CE를 하는데 뭐 300에서 500만 원이 실제로 비용이 지출을 되는데, 그러면 해외 기업 인증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 만약에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전에 인증 선정되기 전에 지원했던 그 규격을 땄던 사업까지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요것은 일단 지금 획득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 다음에 인증을 들어갔을 때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요것은 사후정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이 먼저 규격에 관련된 비용을 만약에 발생 그 지불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증빙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증빙에 맞춰 가지고 일단 정부가 사후정산해 주는 형태로 일단 되고 있습니다. 요것은 작년에는 총 5번 있었습니다. 지원 사업이. 근데 올해는 이게 찾아보니까 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 지원 금액도 약간 줄었고, 또 하나가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바우처 기업한테 일단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보다는 좀더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럼 요 2차가 6월 달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해외에 어떤 제품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화학 관련된 분야도 있고 뭐 IT 쪽도 있고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0개 정도의 해외 규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해당하는 하시는 기업들은 한번 요것을 시도해 볼 만한 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 요새 이제 중국에 많이 하시죠. 근데 특히 이제 화장품, 의료기기나 식품, 그다음 CCC가 있습니다. 중국 인증은 CCC를 받아야지만 이제 중국에 물건을 팔 수가 있는데, 이러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규격 인증도 이제 별도로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분들은 아마 별도로 중국과 관련된 진출에 대해서 중기청이 지금 별도로 지금 사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을 좀더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수출 이제 그다음에 지역 수출 기업 수출 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외 수출 마케팅인데 요거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중진공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고 무역 사절단을 여기서 모집을 해서 이제 추진하는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바이어 구매 알선 사업이 있고요. 요거 이제 해외 바이어들을 국내 기업하고 알선해주고 이제 매칭해주는 사업이죠. 그러면 한국에 방문한 바이어들을 국내 기업하고 매칭해주고 통역이라든가 뭐 무역 상담들을 같이 컨설팅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많은 정보들이 아직까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통합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아직 주관 기관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 이런 것들 통합된 데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없고 여러 개의 사이트에서 일단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코트라 사이트입니다. 코트라는 이제 위에 IP로 접촉하시면 이제 접속을 하시면 이제 쭉 나오는데 가운데 신청 가능한 사업들이 이제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그 제일 하단에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보시면 이제 비진포와 같이 기업마당과 같이 전체 코트라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여기서 이제 공지를 하고 여기서 전부 다그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받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각각의 위에 보시면 사업 신청 단계, 상담 신청, 뭐 수출 길라잡이, 해외 무역관 이런 것들이 각종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와 관련된 사업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사이트에서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수출 길라잡이 같은 경우를 안에 보시면 나름대로 코트라가 수출 쪽 관련된 무역관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출에 관련된 세세한 것까지 일단 그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수출을 하고자 하면은 초보 기업들은 일단 수출을 위한 그 바이블이라고 봐야죠. 수출을 위해서 가장 많은 정보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데가 이제 코트라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가능하시면 뭐 회원가입 하시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수시로 이 사이트는 한번 수출 관련된 각각의 뭐 수출 상담이라든지 전시회, 뭐 설명회, 무역 사절단 모집,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코트라는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입니다. 요거는 웹사이트는 exportcenter.go.kr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실 때 여기서는 이제 제일 상단에 빨갛게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수출 바우처 사업, 그 다음에 수출 지원 사업, 해외 교육 인증 정보, 요거 세 가지를 해놨는데 수출 바우처 사업은 여기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출 바우처 사업은 여기에서 위에 상단에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가장 자세한 정보를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지원 사업은 다양한 이제 중소기업 지원 수출 지원 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해외 마케팅, 뭐 판로, 수출 개척, 해외 시장 정보 제공, 금융 보험 컨설팅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여기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규격 인증 정보는 이게 해외 규격 인증 지원 사업은 요 사이트에서만 받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원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가 해외 규격 인증 정보를 원래 중소기업청 산하 중기청에서 만든 건데 해외 규격 인증 정보를 여기서 원래 온라인 사이트에서 받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역량 진단을 만약에 받아야 된다. 뭐 코트라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필요한 아니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자격이 되는지를 원래 그 지원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글로벌 역량 진단을 여기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BC.5.KR 중소기업진흥공단입니다. 중진공. 중진공은 이제 뭐 융자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부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코트라 전문적으로는 하진 않지만 융자 말고도 중소기업에 일단 다양한 수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온라인 수출을 이제 진흥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 사업들을 일부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고성장 기업 수출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 그다음에 지역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사업, 그다음에 뭐 해외 유통망 진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진공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융자 외에도 중진공 이제 수출 마케팅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 사업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중진공을 단순히 뭐 융자라든가 아니면 뭐 벤처 인증 때문에 이러한 연계에 대해서만 보지 마시고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 해외 인력 양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소기업 중앙에는 이제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하고 앞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 사이트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export.kbiz.or.kr인데, 그 안에 센터에 보시면 이제 지원 사업별 수출 단계별 지원 기간별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라면 제일 첫 번째 왜 수출인가를 많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수출에 관련된 그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출 전 단계 지원 사업들이 드롭다운 형태로 일단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제 수출 그 초보 단계 뭐 여러 가지 단계별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만약 혼돈이 오시면 오히려 중소기업 진흥에 가서 해외 바이어 발굴대에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만약에 4번을 누르게 되면은 해외 바이어의 발굴과 관련된 각어중어 코트라든가 아니면 중진공 각각의 사업들이 이제 리스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그쪽으로 링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수출 단계에 맞춰 가지고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말 계약 단계에다 말 그랬을 때 어떤 사업이 어디서 어느 부처에서 하는지를 만약에 모른다. 그걸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요 중소기업 중앙의 사이트에서 일단은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단계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있고 어느 기관에서 그걸 하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거기를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기관으로 바로 접속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수출에 관련된 기업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해외 전시 포탈. 자, 이건 해외 전시에 참가를 위한 기업들이라든가, 아까 이제 뭐 개별 참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시에 관련된 진출을 위한 모든 정보들을 여기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sms.expo.go.kr로 해서 중소기업 해외 전시 포탈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해외 전시라든가 시장 개척단, 수출 컨소시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업에 관련된 사업 신청도 여기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전시 포탈을 한번 요 사이트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게 오늘은 빨리 끝났는데요. 일단 자, 그러면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좀 문의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 오늘 시간이. 혹시 뭐 궁금하신 점안 계세요? 예? 예,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도 뭐 원래 계속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횟수에 제한 업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연몇회 이런 횟수에 그것들이 제한이 있나요? 이제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게 지금 특정한 사업이 아니고요. 예, 각각에 보시면 이제 그 수출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수출 바우처 사업 막 이게 사업 중에 외국어 사이트만 제작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뜰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하는 게 따로 뜰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가 뜰 때마다 다릅니다. 이게 내용들이 요구 사항들이. 그래서 이거는 뭐 일괄적인 게 아니고 만약에 해외 규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다 그러면 한 기업이 두 번까지 되고요. 지원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 번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탈락을 시키죠. 거기서. 마땅한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에 기본 요건들만 맞추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수시로 이제 특히 요새 이제 지금 5월 정도부터는 이제 그 정부 추경 사업은 거의 이제 그 이제 끝마무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공고가 뜹니다. 특히 지자체에서도 많이 뜨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출연금 사업을 신경 쓰시다 보면은 이런 사업들은 거의 스킵을 하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거는 R&D도 이제 R&D 과제도 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이것은 이제 마케팅, 특히 R&D 과제는 기술 개발에 관련된 비용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업이 바로 필요한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뭐 전시회 나갔을 때 필요한 그 돈의 일부를 지원해주든지 해외 인증에 관련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기업에서 맞았거든요. 그런 게. 그게 금액이 막 시 같은 경우도 한 3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만약에 신청해서 되면은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70%까지 지원을 받거든요. 그럼 200만 원은 나중에 사후에 현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맞았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홈페이지 만들던 이런 것도 다할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쪽을 이용하게 되면 단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러한 쪽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니면 직접 제작해주는 기업하고 매칭해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대신 이제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이 과제나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할 때꼭 뜨지 않거든요, 공고가. 그러니까 미리 한번 보시고 하는 게또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것들 중에서 뭐 한두 개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크게 사업 계획서를 원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뭐 해외 교육 인증 획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어디에 팔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몇 장을 쓰게 되는데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현황하고 매출 실적, 그다음에 간단한 뭐 R&D 과제 같은 거 했을 때 만들었던 사업 계획서 일부를 참조를 해서 넣으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이 할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는 그럼 거죠. 지금 그 소개를 참 잘해 주셨는데, 이 통상 과제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런 거에 다다 다릅니다. 다르겠지만 예, 다 다릅니다. 그 어떤 그 가장 뭐 이거를 준비할 그 업체들에게 가점이 될수 있는 것들이 그것도 또 과제하고도 비슷할까요? 준비할 건 주로 여기서는 그 신청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라기보다는 신청서, 그냥 신청서에 제품 개요, 그다음에 점수를 다 이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증빙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가점 얼마 몇점몇점몇점 이렇게 점수를 아예 그 평가표까지도 어떤 사업들은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코트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코트 같은 경우는 전화해서 문의를 해서 이렇게 뭐 확인하셔도 오히려 그쪽에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R&D 과제하고는 이거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관계가 있는 사업은 뭐냐면 수출 바우처 사업만 정부 사업인데 이 바우처 사업은 사업도 정부 과제라고 그러니까 출연금 과제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보조금 사업이고 패키지 묶은 거기 때문에 요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내용들은 그 정부 출연금 기업이 하고 있는 정부 출연금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가 없이 지원할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아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한게 없다고 생각한 업체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가장 뭐 이렇게 컨설팅 하실 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것은 금액이 뭐 크지 않습니다. 그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크지 않는데 이러한 것들을 서비스로 하면서 기업들한테 계속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기업들한테 실제로 단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뭐 1000만 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기업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현금 사업만 가지고 컨설팅 하기에는 뭐 만약에 기업이 원 아쉬운 부분들을 한두 개씩 소개해드리면 오히려 상당히 그 계속 관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걸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에 보시면 제 앞장에 두 번째 목차를 보시면 거기에 1월 달에 중기청에서 공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 해외 진출 지원 사업 계획 통합 공고가 이제 산업부하고 중기청하고 해서 아량을 파일로 일단 그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 인터넷에 보시면 여기서 양이 좀 많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
공고 쭉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요게 이제 연초에 사업 공고가 뜬거 말고도 통합 공고에서 변경된 내용들이 또몇개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해외 진출 사, 어, 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원래 통합 공고에는 1년에 5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세부 사업 뜬걸 보니까 3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 사업에 맞춰가지고 그 아까 소개해드렸던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여튼 수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어떻게든지 잘만 하면은 하나 정도는 이렇게 엮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지금 오늘이 이제 그 19대 대통령이 오늘 이제 정부가 출범한 날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이 정부가 바뀌면 이제 실제로 이게 바뀔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어차피 지금 중소기업을 지금 적극적 지원하려는 게 현재 정부의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양한 게좀더 실질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 저는 어느 분이 지금 그 제가 어떤 일을 하나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R&D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출연금 사업 그 사업 계획서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 업체들을 만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관련 없는 수출 지원 사업을 왜 이렇게 소개하느냐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3월, 4월 달에 이제 그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서 2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그거 외에도 실제로 돈이 되는 거, 오히려 이제 마케팅 비용 같은 거는 실제로 써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정부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뭐 해외 인증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시회 같은 것들, 이런 거단돈 얼마라도 일단은 그 나중에 정부로부터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걸 소개해주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막상 그런 것들을 기업이 작성할 때 보면은 상당히 어려워하는 게, 일부 이제 신청을 하지만 이제 거기에 그 기업의 사업 계획서 약식이죠. 우리 저희가 이제 중기청 과제의 그 파트 2 5장짜리 그거의 한 절반 정도의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 안에 이 제품 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할 거고, 어떠한 이걸 팔아서 얼마만큼 매출을 낼 거다 하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만약에 기업도 익숙치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쓰는 자체가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하고 이제 그런 서비스를 지원해 주면서 오히려 그 기업들하고 이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좋아졌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의외로 이제 많이 모으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뭐 협약 이런 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협회 대신 이제 실제로 이제 전문위원님들께서 이제 기업을 방문해서 계속 코칭하고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기업들한테 제공하면은 오히려 뭐 컨설팅하고 할때 관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 해외 진출 지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중기청에서 발표했던 통합 공고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 이외에도 이러한 수출 지원 사업들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
특히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라든가 지금 많이 뜨고 있는데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이각 지자체 사업도 있기 때문에 또그 지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청 사업과 약간 성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뭐 일단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면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없으면 오늘은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하려니까 참 힘드시겠다. 방송까지 같이 하니까.